조갑제 TV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그분의 말하는 것만 듣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개혁적인 분이 있습니다. 바로 법무장관 추미애 씨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씨의 아들이 카투사로 군복무를 할때 휴가를 지낸 부분에 대한 의혹이 매일 그 심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닷컴은 머리 기사로 추미애 아들, 머리 기사가 아니군요. 두 번째 큰 기사입니다. 추미애 아들 21개월 군복무 중 58일 휴가. 병 가는 근거 기록도 없다. 휴가를 길게 보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휴가 중에 병가 기간이 있는데 이 병가를 뒷받침하는 진단서라든지 근거 서류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없었는지 사라졌는지 그건 더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야당은 여당 대표하던 시절에 엄마의 덕을 보아서 휴가를 지낸 게 아니냐 해서 엄마 찬스로 황제 군 복무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황제란 말을 갖다 붙이는 정치 공세는 사실 좌파들이 먼저 시작한 건데 요사이는 보니까 이 야당이 이걸 많이 수먹더라고요. 황제 군 복무, 황제 휴가 뭐 등등.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1개월간 복무를 하면서 58일간 휴가를 다녀왔는데 그때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은 그중 19일간을 병가로 쓰면서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의 어떠한 근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통합당 전주의 의원실에 따르면은 추미애 씨 아들 서 씨는 복무 기간에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58일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카투사는 21개월 복무하면서 정기휴가인 28일간을 쓸수 있고 포상휴가, 위로휴가, 특별휴가가 있는데 이 병가 기간이 19일이니까 좀긴 편이네요. 병가가 19일이니까 뭐 제가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1967년부터 1970년 사이에 공군 사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4개월 근무를 했는데 병가는 하루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 씨는 병가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 지적이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합참 차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에 의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카투사 휴가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이 전혀 없다. 병가 기록뿐만 아니라 군의관 소견서,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 근거 자료가 없다. 이럴 수는 없겠죠. 요새 전산이 잘 되어 있는데, 휴가를 뭐 하루 보낸 것도 아니고, 병가만 19일을 보냈다고 하면은, 환자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면은, 기록이 없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추궁을 받으니까, 일부 행정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뭐,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네요.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해야죠. 그래서 신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은 조선시대 군정문란의 대자뷰다. 대자뷰라는 말은 기시감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사건 비슷한 게 다시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추 장관은 이 아들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지금까지 계속 부인하는 쪽인데요. 그 부인하는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조금 그 강도가 약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보좌관이라는 인물이 아들 부대에 전화해가지고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신원식 씨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 장관은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맞느냐라고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보좌관이 전화를 안 했다는 것이냐, 아니면 전화를 했는데 그런 내용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거듭 물으니까 추 장관은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했는데 요 발언은 좀 애매하네요. 만약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추 장관 성격상 가만히 있겠습니까? 책상을 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 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까? 보좌관한테 확인하면은 예스나 노우냐 딱 부러지게 나오는 걸 압니다. 전화했다. 전화 안 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 신원식 의원은 이 아들이 육군, 추 장관 아들이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23일 연속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추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개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 장관은 팩트체크가 안된 상태다.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을 지시하겠느냐고도 했는데, 추 장관은 박영수 의원이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했고, 장관님이 보좌관에게 그것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하자, 일반적으로라면 맞겠다.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추 장관이 성격이 좀 온화해진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는지, 이건 조금 더 조사를 하면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추 의원 보좌관에게서 휴가 연장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왜 본인이나 부모가 전화를 안 하고 굳이 보좌관이 전화해서 의아했다는 말을 했다는 게 신원식 의원이 언론에 조선일보에 전한 내용입니다. A씨는 신 의원 측과 통화를 하면서 국회의원 보좌관의 역할은 국회의원 보좌 업무를 하는 건데 이건 아들의 연장, 휴가 연장과 관계되니까 이거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 왜 전화를 하느냐. 그때 리얼타임에 좀 의아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근데 이걸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검찰의 인사권을 쥔 사람이 또 인사권을 거의 전횡하듯이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추미애 장관입니다. 이게 수사가 잘 될지 밝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옳습니다. 국방부는 전체 부서에서 가장 힘이 있는 부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탱크나 대포나 기관총 등 무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무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힘을 갖게 마련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북한 노동당 정권과 사생 결단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국방부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국방부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정직에서 나옵니다. 헌법 수호에서 나옵니다. 국방부 행동 지침은 헌법 제7조입니다. 모든 공무원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합니다. 또 국군의 복무 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제5조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 안보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임무로 한다. 신성한이라는 말까지 붙였어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이중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헌법 5조 7조에 의해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서 신성한 의무를 다하되 반드시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즉, 추미애 눈치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경두 장관이 추미애 눈치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경두 장관이 추미애 눈치 보면은 문재인 정권 눈치 보면서 사실을 조작할 경우에는 헌법 7조 5조를 위반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국군은 좌파 정권에 휘둘려서는 안될 만한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건국의 초석이었습니다. 호국의 관성이었습니다. 근대화의 기관차였습니다.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20세기 군대 중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더불어 최고의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유통일하고 일류국가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앞에서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정경두 장관,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어차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